기가 막히네요.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살짝 힘이 들어가요. 아예 힘을 풀 수는 없어요. 최대한 이 피킹을 하고 있는 요 손목과 여기에는 최대한도로 내가 풀려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런 연주가 가능한 거는 아주 살살 치기 때문이에요. 세션 기타로도 굉장히 진짜 유명하셨던, 지금도 유명하신 샘 리라는 그 선배님이 계세요. 대가시죠. 제가 많이 놀랐던 건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막 오른손을 많이 유연하게 쓰고 다이나믹을 키워라 얘기했는데, 그분 연주하는 것까지 제가 그렇게 소프트하게 연주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충격이 받았어요. 나는 막 젓가락으로 막 하고 있으면 그분은 거의 뭐 그냥 깃털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살짝 탁탁탁 쳐주는 그런 느낌. 이게 말이 안 돼요. 거의 뭐 피크도 거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정도로 연하게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더 블루스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연하게 친다고 치되, 저는 좀 더 레프트 핸드에 더 좀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서 오른손을 최대한 유연하게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심으로 연주하는 걸 하면은 좀 오른손이 많이 풀릴 거예요. 그리고 스케일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좀 테크니컬한 연습할 때 완전히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은 조금 힘 빼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다 기억과 본인의 어떤 그 계속된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그 습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피킹을 계속 부드럽게 연주를 하는 걸 익히다 보면은 그 습성을 찾을 수 있어요. 블루스 연주할 때 제가 하는 블루스의 그 특징은 바로 그 오른손이 유연하게 했을 때 나오는 다이내믹. 그래서 한 번씩 악센트를 줄 때 뭔가 그런 국악에서 악센트를 올수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뭔가 한 번씩 내가 이렇게 딱 맛을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이제 다 풀어놨다가. 근데 왼손은 좀 힘있게 연주해요. 그래서 좀 미스를 최대한 없앨 수도 있고, 그 모든 노트에 좀 생명력을 더 불어넣는 것 같아요. 내가 왼손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틀린 음은 없어요. 조금 깊게 우리가 이 즉흥 연주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사실 거기에는 틀린 노트는 없어요.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주하는데 하면은 이건 틀린 노트예요. 틀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틀린 노트가 아니죠. 그냥 내가 연주하는 거에 항상 확실한 그 신념과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즐겨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틀린 노트는 없어요. 그래서 코드 톤을 연결하는 방법은, 일단은 악보를 처음에는 보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연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내가 악보를 이제 어느 시점에서 외워야 돼요. 이제 아예 이제 눈을 감아도 이제 이 코드 체인지가 이게 되도록 어느 정도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느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이 다음 코드는 이 다음 코드는 뭐고 이거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야지 되는 건데, 그거는
매일매일 꾸준한 반복의 쿼드톤 루틴 연습과 반복되는 그런 15, 매일매일 15분의 연간의 연습, 이런 연습을 통해서 좀 이런 어드밴스한 재즈 이 쿼드톤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될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꾸준히 매일매일 All the Things You Are, 뭐 Autumn Leaves, 블루보사, 뭐 Stella by Starlight 이런 곡들이잖아요. 그런 곡들을 가지고 꾸준히 쿼드톤을 계속 발전시키는 연습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코드 체인지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길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어느 날 전구가 탁 켜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경험한 사람도 있고 안 경험한 사람도 있을 텐데 계속 이랬어요, 맨날. 밖에 나가서 담배인데 피고 또 들어와서. 근데 어느 날 진짜로 그게 엄청난 그 디자이어예요. 내가 정말로 이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이 미국 땅까지 왔는데 이렇게 힘든 게 알바테에서 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진짜 여기서 큰 무언가를 꼭 얻어가겠다 하는 그 욕망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감수하고 매일매일 코드톤을 연습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루틴 이 코드톤 엑서사이즈하고 이 코드 연습 뭐 그다음에 스케일 연습 그리고 무슨 뭐 이론적인 연습 그런 테크닉 연습을 끝나면은 그다음부터는 항상 자유 연습을 했어요. 그 자유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깜깜했던 저의 이 내면에 어느 순간에 반짝하고 불이 탁 전구가 켜지더라고요. 그 순간이 여러분들한테도 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로 음악을 사랑하고 진짜로 평생 이게 내가 가져가야 할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 이렇게 즐거운 거를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감사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매번 악기를 끌어안고 연주를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밝은 태양빛이 떠오를 거고 전구가 켜질 겁니다. 그것은 어떤 레벨과 여러분들이 어느 레벨에 있는지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어떠한 지금 뭐 기초 레벨이든 어느 정도 중급 수준이든 어느 수준이든 자기가 계속 즐기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야지 돼요. 예, 그것만이 제가 이렇게 연주할 수 있었던 방법이고 지금도 계속 그런 재즈 클럽에서 연주를 하고 공연을 계속 이어나가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많은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답은 그건 것 같아요. 아주 순수해져야지 된다고 봐요, 저는. 아주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롤 모델을 찾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것을 계속 느끼면서 이 밴딩 하나하나에 정말 희열을 느끼고 하면은 아주 즐거울 것 같아요. 좋은 자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러분들 앞으로 행운을 빌고 아주 즐겁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